아니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발리는 사운드가 굉장히 나올 거야. 4화 일단 계속 연주를 하게 되니까 아니면 4선만 한번더 더빙을 한다든지 그것도 방법이에요. 딱 버전이 이거보다 다운된 버전이 또 하나 있고 그걸 맞춰서 코러스 다운된 버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가? 이제 이래서 막 여러 번 이제 스스로 혼자 고쳐 판단이 잘안 서가지고 근데 그래도 곡에 맞는 편곡을 그렇죠. 하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한 거지. 우리가 지금 네. 좋은 음원을 만들고자 하는 네. 그런 거니까 네. 근데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저가 다 그러니까. 편곡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가면하다가 원래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아까도 보면 뭐 따따따 이렇게 나오는 거 따또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곡을 좀 다르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야지. 너무 마음에 드네요. 고생 많으셨네요. 잘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럼. 네. 네. 수고들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좋아요. 너무 바쁘셨죠? 이번 주 어제 온라인 클래스도 있었고 얼굴도 나오나요? 큰 박스는 뭔가요? 큰 박스는 음료수입니다. 비타민이요. 오. 네. 힘내 주시라고. 감탄이 먼저 나왔고요. 네, 이제 오늘 드디어 본 녹음이 시작이 되는데요. 그동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되게 감동스러웠어요. 첫 시작은 사실 개인 뮤지션 분들 몇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주셔가지고 작게 한 몇 팀 모아가지고 조금 재능 기부 형태로 이벤트 형식으로 좀 저렴하게 해보자 요 취지를 시작했는데 되게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은 팀들이 모이는 바람에 좀 큰 프로젝트가 됐어요. 그래서 저희 그때서부터는 조금 일이 커졌죠. 편곡을 하면서 인디 분들의 곡들도 많이 들어보고 정말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. 즐거우셨던 거 맞죠? 오늘 아침까지 아프죠? 네, 뭐 일단 좋은 곡을 제가 편곡하게 돼서 좀 저도 영광이었고요.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좋은 결과물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게 사실 스트링 녹음을 할 때는 인간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뭐 자주 뵙는 분들이니까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더 챙겨드리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성의를 담아서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과자 같은 걸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가 별로가 세다고? 그런데 반주랑 안 어울려. 가만히 있겠습니다. 비슷한 것 같아요. 비가 너무 안 들리지 않아? 좋은 곡에 편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6월에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더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응원 부탁드리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